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이 나경원 후보의 동작을에서 4.15 총선을 한번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이 정상 상태가 아닌데 그럼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거는 동작을 사례만 아니하고 4.15 총선 전부 선거구에서 일어난 일의 대표 사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은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일 빼고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소선상 관내사전 국외부재자 상도일동 관내사전투표 선거일투표 개 관내사전투표 선거일투표 개 이게 쫙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후보별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보시면 그대로 이름들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다 밝혀가지고 찾아내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설마 여러분들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이걸 찾아내겠냐 이렇게 대부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작하더라도 국민들이 꼼짝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딱 분석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동작을 4.15 총선 분석 결과 얼마를 쑤셔넣는가 하니까 12,438표를 2020년 4.15 총선 동작을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12,438표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기 나오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7.68% 7.68%입니다. 사전투표율 7.68%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12,438표인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자가 49,75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근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37,313명만 사전투표에 온 겁니다. 그리고 12,438표는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37,313명.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어 준 것은 12,438명. 두 개 합쳐가지고 선관위 자료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이 49,751명인 겁니다. 이 12,438표는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이 시 합계가 12,438표가 아니고 37,771표가 집어넣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딱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집어넣어준 표,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관외 관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3,559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는 8,879표로 집어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이 수치가 선관위에 발표한 것에
1,000장으로 나누게 되면 4분의 1입니다. 4장당 한 장에 가짜가 들어간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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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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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12,438표는 제3의 장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본 적은 없으니까 뭐 예. 제3의 장소에서 실물로 만들어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작을 했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 사실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선관위 데이터에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냈으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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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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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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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라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49,751표인 겁니다. 이게 이제 동별 자료를 다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규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여기 보시면은 제야 전문가가 이런 메모해 놓은 것처럼 세 사람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 돌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이번에 다 짜가지고 여러분에게 시연해 드린 겁니다. 어제. 그런데 너무 복잡해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거는 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는 이 넘버 4 세 장딩 한 장씩 조작값 기준으로 25% 조작값을 입력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들 이렇게 돌리게 되면 4를 입력하냐 3을 입력하냐 1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순식간에 다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를 관 외는 3,559표 그다음에 관 내는 8,879표를 집어넣는데 그럼 이 표가 진짜 표에 비해서 몇 프로나 되냐 25%씩 차지하는 겁니다. 25%. 그러니까 이게 조작값인 겁니다. 진짜 1,676표 가운데 집어넣어준 것이 3,559표. 이것이 25%면 4분의 1. 26,637표에 8,879표. 이게 4분의 3인 겁니다. 진짜가 4분의 3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는 어떻게 투입했는지 그건 내가 본 적도 없고 물론 4박 5일 사이에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몇 표를 정확하게 투입했는지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자료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다 예, 범죄 사실을 확정적 사실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며칠 사이 크게 진보를 한 겁니다. 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양일 동안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세 표당 한 장씩 더불당 후보의 이름들에게 밀어넣어주는 전산 조작을 한 것이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12,438표입니다. 12,438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전투표율 7.68%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율 7.68%를 뻥튀기 해가지고 확보된 12,438표를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12,438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표를 쑤셔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통이 그대로 나는 겁니다. 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동작을 4.15 총선 위가 선관위 발표된 자료고 밑이 선관위 발표된 조작을 수정한 상태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자금 노트를 보게 되면은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42.45% 42.45% 사전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30.99%로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 이름 자금 노트에는 23.31%가 실제 사전투표율이고 발표 사전투표는 30.99%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뻥튀기 했는가 하니까 7.66%를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 말씀드리면 이 표는 전부 다 어디에 이름 투입되는 겁니까? 이 표가 전부 12,438표가 더불당 후보한테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보시게 되면은 예, 사전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 투표지를 이수진 후보는 실제로 56장밖에 안 받았는데 예,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 투표를 99장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표를 그대로 집어넣어 줬으니까 12,000표 정도를. 나머지 후보는 0.54, 0.54, 0.60, 0. 손을 안 댄 겁니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한테 표를 다 몰아준 겁니다. 여기서 12,438표를.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한 4년간 노력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거의 절정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노력, 장영우 대표의 기여, 제야 H님의 여러분들 기여,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거의 다 드러낸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했는지, 누가 전산 조작을 했는지, 실물로 된 위조투표는 누가 쑤셔 넣었는지 그것만 남은 겁니다. 그건 뭐 제 일이 아니고 수사관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이름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시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동작을 4.15 총선의 분석 결과는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거를 만진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구자 출신이기 때문에 10번 한 일이 예,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에 문호가 활짝 열려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어날 것이다 100%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예단을 할 수 없고 다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12,438표를 더불당의 이수진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긴 겁니다. 실제 선거인수 기준으로 23.31%가 사전투표장을 찾았는데 30.99%가 지금 찾은 것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를 한 대에서 그냥 그대로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100장당 56장에서 100장당 99장으로 이수진만 표가 뛰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변함이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들 이제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10번 같은 방법을 사용했고 그 방법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데 11번째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완전히 무속적 사고인 거죠. 과학적 사고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뭐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죠. 드릴 수는 없고 연구자 입장에서 10번 일어난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이고 10번 일어났기 때문에 11번째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